우와, 보인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튿날 아침입니다. 오늘은 본격적으로 밴프 투어를 할 거예요. 함께 가보겠습니다. 고고! 오늘 밴프의 날씨가 마이너스 4도예요. 훨씬 어제보다 추워져가지고 굉장히 추워졌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단단히 옷을 입고 나왔습니다. 그 히트텍 레깅스도 신었고요. 굉장히 추울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유명한 레이크 루이스를 갈 거기 때문에 거기가 또 이제 호숫가기 때문에 추울 거예요 아마도. 한번 일단 차 타고 이동해 보겠습니다. 이건 밴프 사인에서 사진 찍고 싶으면 여기 레크레이션 센터에 밴프 사인 파킹 라시 따로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꼭 해주셔야 되고, 나머지 장소는 여기 바로 앞에 있는 레크레이션 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쓰는 파킹 라시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쪽으로 바로 앞에 밴프 사인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인증샷을 찍으셔야 됩니다. 아침 시간이라서 사람 별로 없어 좋아야죠. 여기가 바로 밴프 사인이 있는 곳. 여러분, 여기 밴프 사인에서 꼭 사진 찍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레이크 루이스 방향으로 해서 1시간 한 반 정도 운전을 해서 가보도록 할게요. 빠이. 오늘 날씨가 아주 좋습니다. 어제에 비해서. 와, 그래서 이게 한눈에 다 보이네. 올라가고 있어요. 산을 타고 있는 거죠. 과연 주차장에 자리가 있을 것인지. 근데 비수기라서 아마 있을 것 같긴 한데. 경사가 굉장히 높네. 그래서 아까 그 직원이 물어봤잖아. 윈터 타이어 있냐고. 겨울에는 윈터 타이어 없으면은 이 자차로 드라이브를 이렇게 하면서 하는 게 쉽지가 않으니까 사고 위험이 있어가지고. 겨울왕국이다, 겨울왕국. 확실히 겨울에는 조금 비수기다 보니까 여기 주차장에 원래 보통 성수기는 엄청 꽉 차거든요, 7시면. 근데 지금 그게 아니야, 성수기가 아니어가지고 그나마 주차할 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자, 레이크 루이스를 탐방하러 가봅시다. 저기 위에 보이는 게 페어몬트 호텔. 이렇게 앞에 사람들 따라가면 될 것 같아요. 밑에가 지금 엄청 눈이 많이 쌓여가지고 미끄럽거든요. 여기 보면은 이제 호수 마크. 그렇지 않아? 여기 호수가 있다. 여기 따라가라. 그렇지. 그런 뜻이죠. 여기 진짜 미끄럽겠다. 오. 와, 이거 진짜 넘어진 사람 엄청 많아요, 여러분. 조심. 일본 분들인가봐요. 우와, 위험하다. 글로 가야겠다. 관광객들 많네요. 와, 뭔가 동화 속에 온 것 같아. 숲 안에, 그치? 우와, 보인다. 대박. 우와, 진짜 예쁘네. 또 여름이랑 겨울이랑 느낌 확 다르다. 우와. 진짜 여기가 바로 루이스 레이크입니다. 물이 진짜 맑아요. 이게 산맥이 호수를 지금 품고 있는 그런 형태여가지고 너무 멋있어요. 겨울 비버. 이게 마멋인가 그럴걸? 마멋? 아니야, 비 아니야, 마못 맞아. 마못. 마못 맞네. 내가 마못이야. 여러분, 레이크 루이스 완전 추천합니다. 꼭 와서 인증샷 꼭 건지세요. 안녕. 까치.
여기가 또 산책 코스가 주변에 이렇게 둘러져 있어가지고 산책하시기 좋아요. 그래서 멋진 장면과 함께 이렇게 사진을 찍으시면은 좋으실 것 같습니다. 와, 여기서도 멋있다, 오빠. 여기도. 아니, 아, 너무 아팠다. 아, 여러분, 방금 제가 사진 찍다가 넘어져가지고, 어우, 여기 되게 미끄럽네요. 아,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겁나 뽑을 수 있었는데, 아, 1초 차이로 늦어가지고. 그니까. 왜 못 찍었어? 이렇게 걸어가시면 멋진 뷰와 함께 산책할 수 있는 트레일이 나옵니다. 진짜 여기는 계속 보고 있어도 이쁘다. 와, 진짜 이쁘다. 와, 눈발 이렇게 날리는 거 너무 이뻐. 대박. 여러분, 여기가 바로 레이크 루이스인데요. 진짜 이 풍경만 봐도 아시겠지만 이거는 카메라로 담을 수가 없습니다. 진짜 이건 눈으로 봐야 돼요. 이 에메랄드빛의 물 색깔하고 그 다음에 저 위에 설산 쫙 이렇게 보이는 게 진짜 한국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뷰라서 진짜 죽기 전에 꼭 와봐야 되는 곳이 왜 맨프인지 알 수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엄청나게 지금 인증샷을 많이 찍었어요, 여러분. 사진 지금 한 100만 장 찍은 것 같은데 그중에서 또 셀렉을 하는데 또 오래 걸리겠죠? 다 마음에 들어서. 이 겨울에 설산을 이렇게 같이 보는 것도 너무 예쁜데 여름에 저기가 또 초록초록 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또 이 에메랄드빛 호수가 또 엄청 잘 보인단 말이에요. 어, 춥네. 바람이 많이 붑니다, 호수라서. 아무튼 이 배경을 또 여름에 보면은 또 어떨지 지금 굉장히 궁금해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내년에 한 번 더 와야 되지 않을까. 돈을 많이 벌어서 다음 연도나 다다음 연도에 꼭 한번 여름에 투어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여름에 꼭 와보시고 겨울에도 한번 여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산책로를 둘러보시다 보면은 바로 옆에 이렇게 페어몬트 레스토랑과 샵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연결된 곳으로 가면은 페어몬트 호텔이 있습니다. 이 호텔은 저희가 묵고 싶었지만 이 멋진 배경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진짜 최고급 호텔이거든요. 다른 퀘벡이나 또 오타와에서도 페어몬트 호텔이 진짜 제일 비쌌잖아요. 여기서도 제일 비싸요. 일로 들어가면은 레스토랑하고 샵이 나오겠지. 어, 따뜻해. 여기 레스토랑인가 봐. 여기 보면은 약간 기념품 전시가 돼 있어. 이 레스토랑이다. 어, 너무 따뜻해. 여러분, 추울 땐 페어몬트 호텔 안으로 들어오세요. 너무 따뜻하네. 그럼 알파인 소셜. 그리고 여기 옆에 보시면 이렇게 기념품 샵도 있고요. 그래서 메이플 쿠키랑 메이플 시럽, 초콜릿, 쿠키 시럽 이렇게 있습니다. 로비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지금 지하 쪽에는 뭐 별 게 없어가지고 로비는 좀 느낌이 다르겠죠. 오, 로비 좋다. 여러분, 페어먼트 바에 오시면 이런 뷰를 감상하면서 식사를 할 수 있어요. 커피 앤 샵 this way. 이쪽 커피하고. 어, 기념품 샵이다. 많아.
저쪽 카페테리아는 비싸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그냥 옆에 있는 여기 무슨 카페 아이스 팬트리라는 곳에 와가지고 지금 커피랑 빵을 샀거든요. 오히려 여기서 그냥 간단하게 드시고 그냥 페어몬트 호텔을 좀 구경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근데 만약에 애프터눈 티를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그 옆에 아까 그 레스토랑으로 가가지고 브런치를 드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페어몬트 호텔 자체가 엄청 따뜻해가지고 지금 더워요. 추우신 분들 중간에 여기 호텔 오셔가지고 구경하시면서 조금 따뜻하게 몸을 녹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비로 해서 정문 나오면은 이런 뷰를 볼 수 있고요, 여러분. 곧바로 레이크 루이스로 연결이 됩니다. 설산에서 비치는 그 햇빛이 엄청 세요, 지금. 어떠십니까, 레이크 루이스? 너무 좋았습니다. 진짜 꼭 와야 되는 명소. 이 진짜 정신이 달라져요. 보면. 정신이 맑아져? 맑아지고 달라지고. 공기도 좋고. 날씨가 좋을 때 와야 돼. 여기도 그러니까. 만약에 비 오고 막 눈 오고 너무 많이 오고 이러면 별로지. 지금 딱 좋을 때 왔어. 딱 좋아. 제가 아까 넘어진 스팟이고요. 와, 여기서 웨딩 촬영하면 미쳤다, 진짜. 진짜 여름에 레이크 루이스 또 보러 올 겁니다, 언젠가. 그니까, 당장은 아니더라도. 캐나다 관광청에서 나 협찬해주면 좋겠다. 포트폴리오를 넣도록 하십시오. 네, 레이크 루이스는 이렇게 해서 구경을 했고요. 구경하는데 뭐 천천히 넉넉 잡아서 한 시간이면은 충분할 것 같고, 물론 이제 커피 마시고 이런 시간까지 충분히 포함을 했을 때 한 시간 정도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갔다가 저희는 존스턴 캐년으로 넘어갈 겁니다. 다음 장소로 한번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너무 귀여워. 진짜 미끄러워 여기.